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우리 장원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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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니까 약간 세배받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세뱃돈이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봉투 열렸나요?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편하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의자도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편하게 바뀌었어요. 여기 약간 등받이도 좀 더 편하시죠? 그렇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예, 안정적이죠? 예. 조금씩 더 발전하는 미주알 고주알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이제 딱딱한 방송의 틀에 맞춰서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한 주 동안의 월가에서 어떤 이슈가 뜨거웠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화요일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은 베스트워스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월가를 핫하게 달궜던 그 핫이슈 저희가 네, 네 가지를 네. 정리해 볼 텐데 이제 두 가지씩 우리 교수님과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이슈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가장 핫했던 빅4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이슈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미증시 하락은 과연 단기 조정일지 세 번째로는 과연 지금 가운데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관련한 네. 이야기 나눠보겠고 네 번째로 중국 기업 알리바바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야구 선수 분이 한 말이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 그걸 또 제가 떠오르네요. 받아들이면 아세요? 아, 야구 선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네. 야구에서 나왔던 말입니까? 그게? 예, 맞아요. 그렇습니까? 구회 말 뭐 이래서 이제 구회 말까지 가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괜히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아실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예, 이게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예, 그렇죠. 괜히 얘기 꺼내서 예,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재확산.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산됐는데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또 재확산. 아, 그러니까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3만 명? 일단 네. 3만 명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 전일 대비 1.3%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별로 보면 이제 남쪽 주. 네. 남쪽 주가 텍사스나 애리조나가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강한 쪽인데 제일 먼저 경제 활동 재개했던 곳인데 거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멈칫하고 좀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히 끝난 걸 선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컨드 피크, 그러니까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이 모든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앞으로도 크게 떨어질 거라는 우려하는 목소리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물론 제 입장에서 물론 제가 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미국이나 이런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1차 확산이 되면서 크게 미국에서 3월 중순부터 셧다운 됐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랑 지금의 차이는 그 당시에는 제가 코로나19에 걸려있는지 여도랭커님 걸렸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셧다운한 겁니다. 너희들 모두 집에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이 숫자뿐만 아니라 1,000명당 인구 이런 숫자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확진했거든요. 검사를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최소한 조사하면 아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100% 경제 셧다운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일은 전 별로 없을 거란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이랑 이렇게 열심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 전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우리 교수님도 네. 원래 항상 제스처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네. 가운데서 우리 장본부장님이 두 손을 이렇게 민망하죠. 꽃게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왔는데요. 네. 한국도 만약에 제 2차의 확산세가 만약에 이제 피하려고 그러면 4주 동안 다 멈추게 하면 또 셧다운. 예. 없어진다 그러는데 가능하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TV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백신 관련 뭐 치료제 관련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빨라야지 상용화되는데 내년이랍니다. 내년. 그러니까 예, 내년도 중요한데 예. 내년
한 여름 이후 가을 정도 아, 보기 때문에 멀네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들떨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마스크를 끼고 약간 주의할 필요 있을 것 같다는 한번 유념하신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완전하게 재개가 되어야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갭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네. 그런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재확산 우려도 있었고 연준의 반응도 있었고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또 단기 조정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했게 한 것도 있겠고요. 그동안 쉬었던 걸 올라가 갖는 거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주시장에서 지금요. 어떤 것이 주도할까요? 네. 첫 번째는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 경제활동 재개. 이게 영어로 하면 리오프닝 스탁입니다. 리오프닝 스탁. 네.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가 있겠고요. 그럼 그 관련한 산업이 뭐가 있어요? 너무나 뻔하죠. 제조업? 항공주. 항공주. 네. 그리고 카지노. 크루즈. 여행 관련해서. 은행. 예. 이런 것들은 경제활동 재개했을 경우 살아날 것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초까지 엄청 강하다가 화수목 아주 박살났고요. 금요일날 조금 반등했어요. 네. 그게 경제활동 재개겠고요. 또 반쪽에는 우리 워낙 강했던 것들이 있죠. 언택트 관련해서. 네. 언택트가 됐건 스테이 앳 홈이 됐건 워크 프롬 홈이 됐건 똑같이 재택 관련주 흔히 얘기해서 언택이라는 것들은 거기들은 이제 너무나 뻔한 것들 있죠. 네. 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넷플릭스도 들어가고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 있죠. 소위 빅5, 페이스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강했거든요. 물론 목요일날 그러면 약간 떨어졌죠. 그런 것들이 사상적으로 그걸 지난주 내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가 이길까가 지금 양분된 그런 상황.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단기 조정으로 보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과거 베어마켓 랠리에서 3개월째 40% 이상은 상승세가 없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과거에는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이거를 별로 안 믿거든요.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나와주면 네. 약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죠. 지금 나가는 그림이 바로 그건데 네. 베어마켓 랠리를 보게 되면 저점에서 네. 3개월째 40%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번 조정이 없었다 그러면 네. 44%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약간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 그렇지만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12개월치 보게 되면 다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착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좀 나와줘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살짝 또 안심하고 다시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그런 또 센티멘트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처럼 동학개미 운동. 네. 그러니까 미국 그 뭐였죠? 그 항상 그 앱 말씀해 주셨던 헐리우드 비슷한 거. 말씀해 주셨었는데 로빈훗. 로빈, 네, 로빈, 예. 로빈훗. 예, 로빈훗. 예. 헐리우드 네. 비슷한 헐리우드 비슷해요. 훗은 훗이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물과 훗의 차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로빈훗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번에 네. 급락 시장에서 뛰어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뭐 네. 건전한 투자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주식 투자는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쨌든 지금 해야 하는 거는 오케이.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쭉 끌고 가느냐 네. 뭐 이거 투기적으로 하는 네. 여기에서 좀 잘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아주 명확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그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요. 네. 왼쪽은 기관 투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UBS가 그동안 기관 투자가가 최근에 많이 산 주식을 뽑은 것이 리스트라는 1위부터 5위까지 했고요. 오른쪽에 나오실 오른쪽에 나올 표는 네, 지금 초록색 그걸 바로 로빈훗입니다. 헐리우드가 비슷한 로빈훗에서 조사한 눌리시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많이 선호한 주식 리테일 인베스터 네. 딱 왼쪽 오른쪽이 차이 나죠. 오른쪽에 포드가 들어갑니다. 일단요 포드 자동차 지금 사실 마음이 있어요? 여도랭크께서? 전혀요. 저는 전혀 없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는 예전에는 정말 20년 전엔 세계 최대 기업이지만 그쵸. 지금은 큰 것이 발전소, 그리고 비행기 엔진 이런 쪽인데 별로 살 마음이 없죠 지금요. 그 다음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항공이기 때문에 큰 많이 떨어진 거고요. 다섯 번째 정도까지 이해됩니다. 디즈니 뭐 계속 사겠다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왼쪽은 이제 기관 투자가인데 비자, 어도비 사상 최고가입니다. 마스터 많이 살아났고요. 알파벳 네. 페이팔은 사상 최고가 추이거든요. 그쵸. 딱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네. 기관 투자와 개인이고 개인은 많이 떨어진 걸 산 거죠. 바이 더 딥이라서 개인이 많이 샀는데 문제는 저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워낙 많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낭패 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라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진짜 장기 투자하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조금 특히 레버리지까지 일으키고 했다는 경우에는 상당히 걱정이 있죠. 그래서 네. 요즘 유행하는 영어로 또 하는 말이
영어 공부는 아니지만 수업이 홈게이머라고 있습니다. 홈게이머. 주식을 약간 게임처럼 한다. 네. 홈게이머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관심 있는 홈게이머 부류가 두 개 있는데요. 네.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온라인 게임 있죠. 액티비전 블리저드나 e스포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 쪽이 있고 네. 홈게임이 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임을 게임이 주식으로 게임하는 사람들. 그래서 홈게이머를 주식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맞아요. 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제 막 3개월 전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뭐 미국이든 네. 한국이든 그분들은 이 단기간에 정말 운이 좋게 시장이 물론 뭐 한 30% 50% 올랐으니까 아무거나 사서 그렇게 수익을 내서 주식하면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네. 라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저 그림을 가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이 외에 되게 많거든요. 네네.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좋은 종목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보게 되면 고점 대비 10%밖에 안 밀려있는 종목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직도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이거 가른 이유는 한 가지 할 게 없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차트를 봤는데 실적을 네. 안 보신 거죠. 그쵸. 제너럴 일틀은 제가 아시겠지만 거의 3년째 제가 디스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 빠진 것만 보고 투자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왜 실적을 안 보는지 다시 한번 안타까움이 들고요. 만약에 봤다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그 코로나19로 인한 뭐 여행 항공주들이 어쩔 수 없이 실적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네. 그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오케이 괜찮지만 아 무조건 많이 하락했으니까 네. 많이 오르겠지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적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5위까지만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공통된 주식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그건 주식이요? 진짜 여러분들 사셔도 되는 건데요. 애플? 애플이 땡입니다. 땡인데 테슬라? 아닙니다. 뭐죠? 그게 바로 제가 늘 초보 투자원들의 제일 먼저 사야 될 주식으로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라도 여러분은 사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게 대놓고 사라는 분은 네. 처음에서 네. 어떻게 우리 장성봉 부장님은 개인적으로 마이크로는 굉장히 네, 좋죠. 쌍그림에서 아닙니까 일명? 쌍그림에서 사야죠. 사야죠. 아 기업과 개인이 같이 매수하는 거. 종합개미 네. 운동이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개미 운동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뭔가 성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단기적인 수익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투자로서 우리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쭉 머물면서 긍정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네. 우리가 마가 이야기를 할 때 알리바바가 이렇게 싹 마가까지 이렇게 올라왔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자, 아침에 교수님하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네. 어느덧 시총 6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알리바바가. 아니, 정말 네. 신기한 게 제가 네. 지난주에 네. 알리바바의 한 50페이지 되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국내에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열심히 보다가 너무 내용이 많고 아니 알리바바가 이러다 전 세계 쇼핑 관련해서 다 잠식하는 게 아니야? 이런 네. 생각까지는 오늘 딱 알리바바 가지고 와서 시총 보니까 네. 이미. 예, 네. 바로 페이스북 밑에 있고요. 네. 더욱더 재미난 것은 이 알리바바가 S&P 500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심지어 안 나스닥 거야? 100에도 안 돼 있고요. 왜 그런 S&P 500은 외국 기업은 편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가 같고요. 이건 시총 기준인 겁니다. 예, 시총 기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바로 밑에가 버크셔햇스 아닙니까? 예. 버크셔햇스를 이기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워런 버핏을 이기고 예, 있는 마음이. 대단히, 예, 대단히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마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인연이 된 게 바로 저 주식을 얘기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알리바바? 예. 왜요? 그래서 지금 주주죠. 그때 예. 3년 전인가 제가 2015년 여기서 방송할 때인데 그때 처음 뵀거든요. 그때 첫 번째 얘기한 주식이 알리바바였어요. 예. 아, 두 분이 그럼 예. 알리바바로 연결돼 예, 그래서 예. 저는, 인연이군요. 아, 저는 아, 중국 기업 뭐 그랬더니 알리바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그냥 바람을 쑥 한번 해봤죠. 아 정말요? 그때 예. 얘기했던 가격이 $50대였습니다. 지금 예. 얼마죠? 지금 200달러가 넘어가는 주가죠. 예. 저희 와이프 엄청 예.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예. 아, 뭐 그런 거죠 지금 예. 돈 벌어줬다고. 그러니까 이 또한 실적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실적을 보자는 게 어차피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실적만 좋다 그러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하시면서 사실 알리바바 매수하신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총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 이런 것들만 보다 보면 알리바바가 눈에 안 보여서 예. 알리바바가 시총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알리바바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시간을 또 할애해서 조만간 알리바바에 대한 딥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죠. 예,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 동안에 핫했던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네. 여기 데스크 앉아서 하는 것보다 조금 편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손만 안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 일단, 제가 약간 선생님이고 두 분이 제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둘이 사러 갔는데 네. 원하는 거 못 사갖고 아 옷을요? 네, 옷도 예. 맞춰서 입고 나오려고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약속 조만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S탁의 장은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해 투자 플랜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의 의상처럼 좀 붉은 시장 기대하며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